치매에서 또 훌륭한 사람들하고 여기 옆에 있습니다. 옆에도 있고요. 근데 윤혜 옆에 어때 이거? 요거. 아, 네, 관심 없어요. 자, 나스니커서 우리 훌륭한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또 판사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요거 어때요, 이거? 요거 어때? 요거. 요거? 아, 신기해요, 지금. 네. 나스니커서 또 우리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들하고 청진기 있습니다. 청진기. 요거 어때요, 관심 없으면? 요거? 요거? 요거 어떤가? 요거? 알았어. 자. 우리 마이크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 아나운서나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마이크 준비되어 있고요. 요것도 빼고. 네. 요것도. 아, 살짝 다시 졌어요, 아주. 네, 긴장되게 아주 살짝.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신 우리 다들 아시죠? 우리 복돈입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 재력과 부자재력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 어떤가 봐요. 그냥. 요거? 그렇지, 그거야. 아, 알았어. 자, 지금 조금만 더 만져봐. 이거 살짝. 어, 좀 이따 이거야. 알았어. 자, 간단하게 다 설명도 드렸고요. 우리 또 주인공 잡히자네. 우리 엄마, 아빠 속마음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윤우가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의사니까 돈을 집었습니다. 아, 돈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잘 알았고요. 자, 이제 우리 주인공 잡을 시간이고요. 사회자가 하나, 둘, 셋 외치면은 여러분께서 잡아라 라고 크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 엄마 다시 한번 했죠. 여자 몇 분 한번 섞어서 우리 다시 한번 세팅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 또 이럴 때 당연히 또 복도이 또 가운데로 딱 되어 있고요. 사회자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주시다니까 좀 세워야 잘 잤습니다. 네, 좀 세워야 잘 잤고요. 자, 다 준비됐으면 우리 엄마 우리 윤회 잡기 편하게 가까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사회자가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괜찮으세요? 우리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우리 이거 집어올렸고요. 나중에 우리 윤우 건강에 나와서 우리 훌륭한 예능대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은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요즘 우리 유무가 태어남으로써 우리 집안이 활기차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유무 커가는 거 지켜봐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감사 인사 마치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옆쪽 우리 할아버님도 우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굉장히 그 계절적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윤우가 그 많은 이 가족의 그 축하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하고 똘똘하게 잘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야 사랑해, 난 잘하거라. 우리 양아 어르신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이분은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우리 또 가상이자 우리 또 슈퍼맨 우리 아빠. 네, 50분들 때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윤호 아빠 오우 병수로
이렇게 많은 가족 친지분들 모시고 돌잔치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좋을지는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아 죄송해요 제가 좀 감성적이에요.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자 이제 우리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제일 주인공 있죠.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일렸던 고생 많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우리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유나랑 같이 다시 한번 무대 가운데로 다정하게 서주시고요. 자 우리 오신 분들 바로 봐주시고 우리 오신 분들께 우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자 이것으로 우리 유능 첫 번째 생활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